반갑습니다. 지금 학과 교수님들 자리하셨고요. 오늘 과제물에 대해서 출석 수업 대체 과제물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겁니다. 우선 한분한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끝에서부터 저기서부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환경학과 박지혁 교수입니다. 지난번에도 뵀는데 또 소개해야 돼? 예, 권지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박동욱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늦은 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경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과제물을 한분한 분씩 설명을 쭉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도 교수님들 지금 보시면서 답도 해주실 수 있으니까 뭐 텍스트라도 문자라도 이렇게 남겨주시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중보건학이네요. 공중보건학. 이것도 김병준 교수님 과목인가요? 아, 여기 올라. 공중보건학은 윤병준 교수님 과목인데 지금 이제 연수 중이셔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출제한 건 아닙니다만 그냥 출제자의 빙의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공중보건학 교재 1장에서 5장까지의 단원 중에서 본인이 하는 일이나 일상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선정해서 요약 정리하세요. 예, 점수 그냥 주겠다는 뜻입니다. 요 정도면. 예. 그래서 과제물 A4 용지 2장 이내. 아, 네. 감사합니다 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특별히 뭐더 보탤 말이 없네요. 교재도 1강에서 5강. 강의도 1강에서 5강. 예. 유명진 교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 숙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 환경 보건학 개론입니다. 네. 문제. 예. 예, 저, 그, 지금 과제물 문제는, 아, 마이크가 예. 마이크? 예. 마이크 예, 조금 더, 예, 하시면 됩니다. 네, 과제물 문제는 그 출석 수업 대체 과제물이기 때문에 출석 수업 시험 문제와 거의 유사한 형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수가 많습니다. 예, 배점은 상세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재를 쭉 보시면서 공부하신다 생각하시고 예, 답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살펴보는 거는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쭉 따라가시면서 범위를 확인하시고 작성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각오나 어떤 소감 같은 거를 한번 제가 출석 수업을 하고 출석 수업 시험 문제를 내면 보너스 문제로 이렇게 냅니다. 그러면은 제가 채점할 때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것을 읽는 재미로 채점을 잘할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각오 같은 것들도 한번 더 생각을 하시고 한번 적어보십사. 예, 이렇게 해서 쭉 문제를 이렇게 냈으니까 예, 문제 수가 많다고 예, 화내지 마시고 예, 양해해 주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질문이 있는데요. 보너스 문제 안 풀어도 되나요? 뭐, 안 풀어도 되긴 합니다. 예. 근데 보너스 문제 풀면 배점 더, 점수 더 주시는 거예요? 예, 약간은 예. 기분상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내면, 문제가 많은데 일단 네네. 뭐라도 내면 되는 거죠, 교수님? 예. 뭐 빈칸으로 두시지 마시고 예. 답을 적으시고 예. 정안 되면 잘 모른다 하시더라도 예. 관련 내용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넘어가도 될까요? 네. 예. 교수님 채점은 후하게 이렇게 한번. 예. 그렇습니다.